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동안 바빠서 전혀 하지 못하다가 오늘은 어제 공매도 금지 전격 속보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을 제가 급등 나간다고 이제 공매도 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오후 방송부터 목요일 날 오후, 오전은 이제 무료 방송이었으니까 안 됐고, 오후에 유료 방송,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유료 방송,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 유튜브 방송. 이 세 가지 방송에서 연속, 이제 시장은 갈 길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전부 다.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에서도 조건을 얘기했죠. 이제 시장이 갈 수밖에 없는 조건. 첫 번째가 뭐였었죠? 예. 미국 채권 10년물 국채. 10년물 국채가 이제 금리 하락하고 있다.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당연히, 기준금리 동결,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그다음에 공매도 치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부채질하신 것이 미국의 큰 세력이 국채 금리를 공매도 치든 것을 멈춰버렸죠. 공매도 친 것을 멈추면서 하나의 일단 발단이 됐고요. 공매도 매도 이제 매수로 전환하고요. 그래서 이게 발단이 돼서 금리를 급락시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기준금리 동결을 11월 3일 날인가요? 3일 날 우리 시장으로 미국 시장으로 11월 1일 날 우리 시장은 11월 2일 날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 따라서 내년에는 오히려 기준금리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이제 하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가 더 하락하게 만들었고요. 세 번째 조건이 뭐였었냐면 미국의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으로 가던 것이 이제 고용 불안으로 가서 좀 더 완전 고용이 아니라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압박하던 CPI 물가지수를 자극하지 않는 오히려 하락하는 요인을 하나 만들었다.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달러 약세와 원유가 전쟁에도 불구하고 원유가 하락의 부채질. 이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커졌던 기업들 이래서 원유가가 하락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일단 미국 시장의 GDP가 굉장히 안 좋을 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10월달 4.6% 성장을 하면서 거의 불량 경기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자, 중동의 전쟁 변수만 일단 러우 전쟁은 아주 상시화됐으니까 그거보다도 더 상당히 긍정적이다. 우리 시장도 역시 GDP 성장이 1.6%, 내년에는 2%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하면 경기 선행지수가 우상향하고 있고요. 또 하나 5개월째 흑자에다가 무역수지 흑자에다가 아울러 수출지수가 흑자 전환으로 했다라는 것은 우리 경기에 굉장히 좋은 거죠. 이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악재는 사라지고 있고 점점 호재 이후로 나오고 있어서 이제 배팅을 하지 않으면 언제 배팅하냐 이런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바닥까지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미 여기 금요일 날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시장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여러분은 배팅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주도주를 매수해야 된다. 주도주는 강력 매수하고 더 끌고 갈 수 있을 때 돈이 더 커진다. 더 사야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죠? 이러지 못하면 그러면 산업계에서 보는 저기는 뭐냐? 산업계에서 보는 것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일단 D램 반도체, 반도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D램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자, 올라가고 있다. D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랬죠? 이게 아니고 왜 이거 두 개를 틀었나요? 자, 이거 지금 D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의 반도체 D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올라가는 디스플레이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D램 반도체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은 반도체가 주도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반도체를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하기 무료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뭐였죠? 역시 한미 반도체.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넘어가게 생겼죠. 또 하나가 뭐죠? 하나 마이크론. 오늘도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이렇게 해서 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일요일 날 갑자기 속보가 떴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매도 금지. 참 대단한 일을 벌렸죠. 자, 이래서 공매도 금지 딱 나오자마자 전면 공매도 금지. 이게 터지면서 자, 내일 시장은 폭등입니다. 우리 일요일 날 저녁에 우린 유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제가 내일 장은 폭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 싶은 종목은 마음껏 사라고 벌써 이미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부채질을 해줬다. 공매도 금지가. 정치권에서는 말도 많습니다. 총선용 아니냐. 기다 아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외국인이 이탈할 것이다. 이탈. 그 다음에 시장을 왜곡한다. 또 해외에서도 뭐죠? 반대하는, 그죠? 해외에서도 반대하고 난리 쳤죠.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그죠? 반대 소리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당신네 여당에서 뭐 이건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총선용으로 한다. 그랬더니 월요일 날 오전에 이복현 금융위원장인가요? 금융감독원장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 수준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 있다. 그래서 지금 조사단을 20명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조사한다고 해서 15일 이전에 발표한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토요일까지만 해도 15일 이전에 공매도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일요일 날 속보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금융당국이. 그러면서 이걸 개조해서 내년 6월 말까지 2024년 6월 말까지 거의 11월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거의 8개월이죠. 8개월 된 불법 공매도를 때려잡겠다고 증시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뭐 신나고 사실은 살판 난 거죠. 그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공매도 때문에 가장 피해본 종목이 일단 2차전지 양극재고요. 두 번째가 이제 누구냐 하면 바로 카카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매도로 인해서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게 만들었는데요. 일단 그래서 지금 불법 공매도 종목이 100개를 확인했다. 100개 종목을 확인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100개 종목.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 하면 IB 회사들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 고의적으로 불법 자행하는 것이 홍콩의 H 뭐죠?
이렇게 했어요. 두 개가 먼저 밝혀졌는데요. 그게 지금 10여 개 글로벌 IB 전수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두 기업이 먼저 두 금융 기업들이 이제 투자 은행들 불법을 자행한 투자 은행들을 조사 들어가서 이게 전부 다 심하면 과징금에 플러스 형사처벌까지도 강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것이 두 개가 아니라 10개의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20명을 특별히 저기를 해서 조사 들어간다고 그래요. 참 어쨌든 이 대표적인 나쁜 짓 했던 공매도로 인해서 불법 공매도를 자행했던 그 금융기업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확실하게 이제 때려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뭐 이걸 일단 뭐 종선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해를 받았다. 그래서 금감원이 지난달에 발표했던 것이 BNP 파리바와 HSBC 수개월 동안 카카오와 호텔 신라 등 100개가 넘는 종목에 대해서 5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밝힐 게 최소한 몇 개가 되냐? 10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8개 더 조사를 들어가서 이것을 그래서 전면 코스닥 코스피 다 공매도 금지를 이제 했고요. 코넥스 기업까지 공매도 금지했고요. 이번 조치가 물론 이제 한 반대의 측면 외국인 이탈 또 시장 왜곡 또해 뭐죠? 또네 번째는 뭐죠? 선진국 지수인 MSCI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다 이런 그저 나쁜 얘기만 뒤따 나오는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기관 외국인이 이제 해지를 하는 수단을 막았기 때문에 갈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가 뭐냐면 종목 선물이 가장 이제 종목 선물이나 지수 선물이나 종목 선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양쪽이 팽팽하게 맞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너무 자행돼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그 뉴욕 시장이 옛날에 그 빈민가에 깨진 유리창에는 불법이 더 자행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그 빈민가를 갖다가 유리창을 전부 교체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했더니 불법이 사라지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되더라.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불법을 자행하던 공매도 금지가 지금 전산화를 끝내야 되고요. 공정한 게임이라서 법을 고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깨진 유지자 유리창의 법칙처럼 활성화되고 올바른 정상적으로 갔을 때 내년 6월 말에 그것이 정당한 공매도가 허용이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시장 안정성이나 정당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초래할 경우 공매도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공매도를 금지 같은 규정에 따라 이번에 조치를 취했는데요. 자, 시장 조성자와 금융 안정 거기에 대해서는 이전 지금 공매도 금지가 돼도 그 사람들은 할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시장 조성자로다가 정해져 있는 금융기관 빼고는 이제 공매도가 전부 금지돼서 자, 외국인 이탈이 됐는데 첫날 오늘 첫날을 봤더니 한번 보시죠. 투자 종합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외국인들이 코스닥 코스피를 공이 7,114억, 4,702억. 엄청나게 물론 환매를 했는지 아니면 공매도를 무조건 사들였는지 공매도한 종목들을 사들였는지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6개월을 8개월 동안 멈춰서 차후에 갚을 건지는
이 사람들이 할 일이죠. 공매도 세력들이. 어쨌든 오늘 무려 1조 2천억 가까운 돈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을 얼마나 많이 올렸냐? 시장을 코스피가 134.03. 야, 역대 이래로 최대 올라갔습니다. 역대 이래로 최대로 올라갔습니다. 저 처음 봤죠. 코스피가 134.03, 5.66이 올라갔고요. 그죠? 또 코스닥이 단숨에 지금 시장을 전환시켜서 상승장으로 가게 만들었고요. 또 주봉은 아직 무너지질 않았기 때문에 상승장이 지금 이탈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약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 코스닥은 그럼 어떻게 됐냐? 코스닥도 강하게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놓고 무려 57.40포인트가 올라오면서 7%가 넘는 그죠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를 외인들이 강력 매수가 들어가면서 그러면 오늘 상환하는 건 나중에 보여주겠다. 내일 그건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가 되면서 차익 거래를 얼마나 상환할지 얘네들이 그동안에 상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 대차 일별 그동안에 상환한 거 없었죠. 대차 잔고가 오히려 그대로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뭐 그죠? 신용이 더 늘어났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지켜보면 되겠지만 상당히 이 사람들은 이제 선물로 인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공매도 금지 외국인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2차전지 쇼커버링 8개월 동안 참을 수가 없으니까 쇼커버링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오늘 외인들 그동안에 공매도 치던 세력들이 그냥 쇼커버링으로다가 막 사들인 게 아닌가. 자 오늘 그러면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샀나. 포스코 DX도 95만 주를 샀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얼마나 사들였나 보자고요. 에코프로 8만 5천 주. 에코프로 BM은요. 에코프로 BM도 외인들이 25만 주를 샀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이 예, 여기는 팔았어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팔고 있었더니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상한가를 때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외인들이 공매도 쇼커버링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돈을 이걸 들고 가면 돈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유리원들은 그죠 그때 차익 실현한 사람 빼고는 오히려 강력하게 보여서 한순간에 반등을 이끌어내고 돈을 순식간에 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금요일날 더 사라고 했으니까 종목들을 주도주 위주로 더 사라. 어쨌든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굉장히 오늘은 기분 좋은 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좋은 흐름을 갖고 해서 이제 좀 더 시장은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고요. 이제 외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로다가 헤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므로서 한 번씩 흔들어줄 것은 있지만 시장은 당분간 상승한다고 보고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강력 보유해서 수익을 만끽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장에 돈을 많이 보시고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럼 주도주를 어떻게 여러분은 매수해서 추가 매수해서 상승장에 가야 되는데요. 가장 이제 개인들이 어려웠던 것들이 또 이런 걸 팔고 앉아 있어요. 가는 놈을 팔면 안 되는데 참 그걸 자꾸 팔아서 돈을 벌지도 못하고 그냥 미풀어 먹는다고 다 잘라버리고요. 개인들은 에코프로 팔고 에코프로 BM 팔고 에코프로 BM도 오늘 팔았나요? 참 에코프로 BM도 오늘 팔았나요? 한번 투자자별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샀는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네, 30만 주를 팔았죠. 참 안타까워요. 에코프로도 역시
예, 10만 주를 팔고요. 돈벌수 있는 길을 자꾸 발로 차버린다는 거죠. 그몇푼 먹고 잘라서 큰 수익은 다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카카오를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카카오가 반등을 했지만 그죠? 거래량을 하고 그동안에 공매도에 쇼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컸고요. 그죠? 카카오 어떻게 하게 됐나요? 역시 오늘 기관이 73만 주를 사서 예, 반등을 시켜놨습니다. 개인들은 또 그죠? 또 올라오니까 다 팝니다. 66만 주를 팔아서 손절하는 아처럼 올라가면 손절하고 떨어지면 물타기 하고 꼭 거꾸로 가서 개인 투자자는 돈못 버는 일만 골래 가면서 한다. 자, 외인들은 어쨌든 쇼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더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 보유로 통해서 수익을 만끽하고요.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갔을 때 여러분은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오늘 짧게나마 여기서 급히 공매도 이로 인해서 여러분의 엄청난 시장 상황을 처음 봤을 겁니다. 엄청난 상승.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그죠? 네, 구독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마치겠습니다.